한국 초기 교회사를 기록한 누람기략과 송담유록 완역본이 출간됐습니다. 반서학의 시각을 담고 있어서 귀중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장현민 기자가 출판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조선말 초기 교회사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조선말 서학을 둘러싼 남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재기의 누람기략과 강세정의 송담유록의 완역본이 발간된 겁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현황위원회는 지난 4일 누람기략과 송담유록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책은 조선의 서학이 들어온 당시의 상황을 교회 외부에 있는 남인의 시각에서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교회가 성립하던 당시의 정치적 흐름은 물론 초기교회 지도자들의 상세한 행적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맡은 정민 교수는 두 책을 통해 초기교회사 연구에 간과치 못할 소중한 증언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불분명했거나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초기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한층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초기교회사 연구에 간과하지 못할 소중한 증언 기록입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현황위원장 손희성 주교는 두 책은 서학을 반대하는 입장의 이들이 작성한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대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번 책 발간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누람기략, 송담유록 모두 반서학의 입장을 지녔던 이들의 기록입니다. 순교자들의 굳건한 신앙과 성덕을 기리고자 하는 한국 천주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내용의 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은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성실하게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성숙한 태도라고 봅니다. 한편 누람기략과 송담유록은 각각 서울순교자현황위가 발간한 11번째, 12번째 한국순교자연구총서입니다. 앞서 서울순교자현황위는 1996년부터 한국순교자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한국순교자연구총서 간행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